제주 고교 체제 개편과 관련해 김광수 교육감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옛 채능고 신설과 신제주권 여자 중고등학교 신설 문제입니다. 제주 교육당국은 이와 관련해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최근 마무리된 연구 용역 결과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신제주권 중고교 신설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자리. 여자 중고등학교가 부족해 먼 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일반고 전환을 추진 중인 특성화고 동문들도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신제주권에 새로운 학교를 짓거나 이전하기보다는 제주 고교체제 개편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오는 2033년부터는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생겨날 수 있다는 예측 때문입니다. 3년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저희가 고교체제 개편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선발 배치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33년 이후부터는 이와 함께 고교체제 개편 방향으론 평준화 지역 확대나 특성화고 활성화, 남고와 여고의 남녀공학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최종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서 참석자들 사이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신제주권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위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고교 체제 개편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일반고 전환 명분을 확보하려던 특성화고 동문회는 무엇을 위한 연구 용역인지 알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최근에 도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 제주여상 체제 개편에 대한 그 용역도 같이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결과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의 또 다른 공약인 예체능학교 용역 결과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최종 보고서에선 현행 유지 방법과 예술고 신설, 예술고 전환 등 세 가지 안을 모두 검토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연구 용역이 부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특성화고의 기피 현상을 막고 경쟁력 있는 학과 개편을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연구 용역은 학교별 특성을 무시한 채 똑같은 질문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고등학교는 각 학교마다 특성화되어 있는 과를 갖고 운영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맞춰져서 용역이 이루어지다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뚜렷한 대안이나 방향 제시 없는 용역 결과에 제주 교육당국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결정하면서 신중한 판단과 도민 설득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던 연구 용역이 진단 수준이나 현상 나열에 그치면서 무용론을 넘어 시간 끌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기회 보급이 이루어지면